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룹 에이티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에이티즈가 갈팡질팡 추리 열전 속에서 범인 대신 팔랑귀 추방자를 찾아냈습니다. 지난 24일 방송된 에이티즈의 오피셜 리얼리티 월급 루팡 에이티즈 5화에서는 일명 MPG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찾는 에이티즈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에이티즈 멤버들은 각각 단서를 찾으며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모두가 치밀한 알리바이와 빈틈없는 표정 연기로 도무지 범인을 찾을 수 없는 가운데 긴장감은 더해졌고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졌는데요, 모두가 팽팽한 최후 변론을 펼치며 결국 마지막 순간 다수결로 윤호가 범인으로 지목을 당했지만 마침내 경찰이 출동하여 수갑을 채운 범인은 바로 홍중이었습니다. 범인 색출에 실패한 나머지 멤버들은 배신감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뒤늦게 한숨을 쉬었는데요, 사실 홍중은 결정적 증거를 통해 범인으로 의심받았으나 그럴 때마다 우영이 의도치 않게 피해 실드를 쥐며 홍중을 위기에서 구해냈던 것인데요, 이에 우영은 에이티즈는 착하지만 귀가 얇다라며 본인에게 휘둘린 멤버들을 오히려 지적했고, 홍중은 이번 회차에 대해서 우영이 찢었다라며 엄지를 치켜들어 우픈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한편 에이티즈가 출연하는 월급 루팡 에이티즈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엠넷 채널에서 방영 이후 오후 8시 디지털 채널 M2에서 방송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3월 1일 컴백을 앞둔 에이티즈가 파격 스포일러에 나섰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에이티즈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새 앨범 제로 피버 파트 2의 타이틀곡 불놀이야 퍼포먼스 프리뷰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영상은 오프닝부터 레드 컬러의 파이어워크 자막과 함께 귓가를 때리는 강렬한 비트로 시작이 됐고, 에이티즈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그보다 더 뜨거운 눈빛으로 등장해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앞서 멤버들이 직접 예고한 바와 같이 역대급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멤버들의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더욱 화려해진 스케일이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통해 일부 공개된 타이틀곡 블로리아의 중독성 강한 랩 후렴구가 앨범 전곡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영상 공개 직후 트위터 월드와이드 트렌딩에는 에이티즈 프리뷰가 2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팬들은 에이티즈가 케이팝 찢었다, 심장이 너덜너덜해졌다, 평생 에이틴이 할 운명이다, 귀가 녹아서 이제 귀가 없다, 창문 열고 에이티즈 컴백! 이라고 외치고 싶다, 모든 걸 삼켜버릴 불놀이야 등등 설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에이티즈의 새 앨범 제로 피버 파트 2는 오는 3월 1일 오후 6시에 발매가 되며 이후에 3월 2일 오후 8시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 팬들과 직접 만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에이티즈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